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2023년도 노르웨이 체스 2라운드 주요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노르웨이의 젊은 그랜드 마스터 아리안 타리가 노드리벡 아프 사투로프를 상대를 했습니다. 자, 아프 사투로프는 최근 이제 온라인 대회에서 우승을 또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저도 이제 영상으로 이 선수 경기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도 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자, 그런 선수입니다. 자, 두 선수는 이제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자, 어떤 경기가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안 타리아 경기를 2-4로 열었고요. 자, 경기는 시실리안 디펜스로 들어갔어요. 자, 서로 간에 나이트가 전개가 됐을 때, 자, 비숍이 B5 칸 나가면서, 자, 로솔리모 바리에이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백이 빠르게 이 킹사이드 쪽 기물 전개를 끝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나이트를 잡으면서 더블 폰을 만들 수 있는 자, 기회를 가지게 되죠. 여기서 이제 흑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거는 이제 더블 폰을 그냥 가지고 가면서 G6로 이 비숍을 피안케토 하는 이런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프사투로프가 D6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게 조금 그 순서가 달라지긴 했어도 그 모스크바 바리에이션과 좀 이제 닮아있는 구석이 있거든요. 잠깐 보자면 나이트가 먼저 전개되지 않고 D6가 됐을 때이 체크가 나온 걸 이제 나이트 C6로 막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갈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그 이제 유사성이 좀 이제 생겨나는 자,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백은 빠르게 킹사이드 쪽 캐슬링 이어갔고요. 자, 이제 비숍 전개해서 여기서 이제 핀을 풀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비숍과 나이트 교환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되는 자, 그런 이제 상태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후 A6를 당했을 때 자, 비숍이 좀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 룩이 E1 칸으로 빠지면서 자, 비숍이 F1 뒤쪽으로 후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요. 자, 그 나이트 F6로 전개를 이어갑니다. 자, 백은 여기서 H3를 하고 들어갔는데,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의도인가 하니, 이후 이제 흑이 A6로 요 비숍 밀어내고 나서, 이 비숍을 다시 G4칸으로 전개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숍을 빠르게 B5칸으로 전개하는, 뭐, 로솔리모나, 혹은 이제 그 모스크바 바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백이 이제 룩을 E1칸, 그러니까 빠르게 캐슬링하고, 그러니까 지켜놓고 나서, 이제 C3, D4로 올라가는 게 어떤 주요 전략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이 나이트가 이 중앙 어두운 칸에 대한 싸움을 좀 도와주는 게좀 필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백이 C3로 그냥 D4 올라가려고 준비한다 그러면 자, 흑은 A6로 비숍 한번 밀어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숍이 G4칸 오면서 이제 백이 D4 전진을 조금 쉽지 않게 만드는 자, 요런 이제 전략을 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백은 H3부터 먼저 해서 자, 비숍이 올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 경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A6에 이제 비숍이 밀려나고요. 자, 뒤쪽으로 빠지게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노드리백이 이제 큰거 한번 보여주는데요. 자, 룩을 G8칸에 배치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흑한테 좀 일반적인 어떤 전략이라면, 뭐 이제 E6로 이제 비숍 대각선 열고 킹사이드 캐슬링 준비하거나, 혹은 이제 G6 통해가지고 비숍을 긴 대각선 이제 배치하는, 자,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볼수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C3, D4를 좀 막는, 자, 그런 카운터는 좀될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지금 여기서 뭐 E5 같은 걸 해도 이게 D4는 막아도 이게 또 C3하고 D4 올라왔을 때 결국 포지션이 좀 열리는 어떤 결과가 좀 생겨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주도권을 좀 가지기 위해서 자, 룩을 G8칸 배치하면서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 G5, G4가 일단은 그 흑의 어떤 계획이라고 볼수 있고 요게 이제 백이 H3를 하면서 이제 한 수 쉬어가는 그러니까 이 비숍 모독에 막으면서 자, 갔던 부분을 좀 공략하는 어떤 전략이 좀될 수가 있겠죠. E폰이 지금 뒤쪽에 있었다 그러면 이게 G4까지 오더라도 어떤 위협이 되지 않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G5 이후 G4까지 밀고 갈수 있는 자 그런 일단 부분이 생기죠. 자 여기서 이제 아리안 타리는 자 D3 해가지고 자 G5 칸 바로 나올 수 없게끔 먼저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H6하고 그 다음에 G5 나오려고 하는데 자 근데 아리안 타리도 이제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바로 B4로 올라갑니다. 자, 지금 사용한 시간을 봤을 때는 이건 좀 준비가 돼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보다 좀 일반적인 어떤 그 전략적인 선택이라면 지금 상대가 측면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중앙에서 뭐 E5 같은 수로 이렇게 이제 맞받아치는 이런 플레이가 더좀 이제 자연스럽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B4로 가면서 지금 상대 E5 폰에다가 앞발을 걸어줬어요. 자, 이건 사실상 지금 폰을 하나 내주는 행동인데 뭐 가령 지금 나이트로 잡는다 그러면 자, 백이 이후에 좀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여기서 이제 D4까지 올라가면서 이폰 구조를 조금 더 열어버릴 수 있는 자, 그런 일단 기회가 있어요. 자, 폰을 잡는다 그러면 C3까지 올라가서 하나 더 줍니다. 그러니까 상대 잡게 되면 이제 나이트 자연스럽게 전개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B8도 열렸고, 자, 이후에 또 E5까지도 꽤 이제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자, 이러면 흑이 지금 룩 G8을 했기 때문에 캐슬링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흑의 측면 공격보다 이제 백의 중앙 공격이 조금 더 빨라지는 자, 그런 일단 기회가 생기죠.
자, 그래서 압도사토로프는 요걸 이제 폰으로 잡는데요. 자, 근데 아리안타리가 이제 계속 이 자신의 스탠스를 유지를 하죠. 자, A3로 올라가면서 폰을 또 희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요게 이제 잡혔을 때, 그리고 이 폰은 이제 백이 김을 전개하면서 이제 되잡을 거고, 백이 또 이제 D4 올라가면서 이제 중앙에서 어떤 공격을 또 이어갈 수가 있겠죠. 결국 이 C5 폰을 끌어들이면서 이제 백이 중앙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는 자,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압도사토로프도 같이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룩지엣을 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후 좀그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이제 백의 좀 반격에 대해서 좀 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 자, 모습인데, 자, 바로 B3를 두면서 일단 상대의 이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백은 C4로 올라가면서 자, 요 폰을 이제 나중에 회수하려는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중앙을 강화를 시키죠. 자, 백은 G5로 이제 확장하면서 자, G4까지 연계하려는 모습이고요. 자, 백은 퀸을 이용해서 폰을 일단 획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여기 있는 지금 이 B7 폰이 자, 공격을 받는데, 자, 근데 이제 흑의 공격이 조금 더 빠르죠? 자, G4로 밀면서 자, 긴장을 만들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G파일이 열리는 결과가 생겼어요. 자, 나이트가 일단 폰을 잡으면서 자, G파일이 확보가 됩니다. 자, 백은 D4로 올라가면서 이제 중앙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하죠? 자, 지금 B7 폰을 잡으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뭔가 반격이 되는 듯 싶지만, 이건 전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흑의 긴물들은 잘 지켜져 있고, 또 룩비에 타고 나면 이제 퀸이 도망갈 데가 별로 없거든요. 자, A6 도망가고 나면 이게 지금 전개되지 않은 백의 기물들이 결국 발목을 잡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숍이 G7 칸 배치되고 나면 대각선에서 공격받고요. 지금 룩은 또 나이트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영락 없이 기물을 내줄 수밖에 없는 자,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D4로 올라가면서 자, 중앙 공간을 확보를 했고, 자, 이후 E5까지만 연계가 된다 그러면 자, 이거는 백이 여기서 이제 반격을 할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 자, 흑이 E5 전진을 막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흑이 먼저 폰을 배치를 해서 이렇게 이제 막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근데 여기 D5 올라갔을 때 나이트 교환되고 나면, 그러니까 흑이 지금 이 킹사이드 쪽에서야 어떤 주도권을 가지긴 해도, 이게 이제 백이 이제 비숍 F4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막을 수 있는 자, 그런 기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쪽에서의 어떤 그 킹사이드 쪽 공격이 꽤나 좀 강력하긴 하지만, 자, 그래도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자, 그런 일단 상황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압도사토로프가 조금 더 재밌는 아이디어를 보여주거든요. 자, 퀸이 A5 칸으로 가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지금 퀸이 이폰 구조로 움직이지 않은 선에서 자, 돌아가주고 H5 칸으로 갈수 있는 자, 기회가 일단 하나 생기고, 그 다음 지금 상대 룩에 대한 위협을 넣었단 말이죠. 지금 요 룩은 나이트가 지키고 있는데, 근데 이 나이트는 여기 있는 D4 폰을 또 지켜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폰 잡아내면서 나이트 끌어들이고, 그 다음 이제 룩을 잡을 수 있는 자, 그런 기회가 생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전술적인 좀 플레이를 통해가지고 지금 상대를 좀 흔들고 있는데, 자, 근데 아리안타리가 넘어가지 않고 침착하게 나이트 전개부터 이어갑니다. 자, 이러면 여기서 일단은 그 룩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술적인 플레이를 좀 막아낼 수 있고, 그다음 여기서도 퀸이 이렇게 H5칸 이동하는 거는 이제 비숍이 이렇게 F4칸 오면서 결국 또 이제 6칸을 수비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드류백은 자, 비숍을 G7칸 전개하면서 자, D4폰을 조금 더 위협을 합니다. 자, 근데 요 직전 상황에서 흑한테 좀 재밌는, 그러니까 좀 흥미로운 어떤 전술적인 플레이가 있어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흑이 여기서 좀 시도해 볼수 있는 수는, 이 나이트가 요 대각선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나이트로 D4 잡고 들어가는 요런 플레이가 좀 가능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폰을 잡고선 나이트를 희생을 하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상대 나이트를 끌어들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숍을 G7칸 전개하게 되면 이 나이트도 공격을 하고 뒤에 있는 C3, 이 나이트까지도 같이 좀 공격할 수 있는 자,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자, 이걸 이제 백이 막기 위해서 비숍을 전개한다 그러면, 자, 그냥 교환 한번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퀸이 H5칸 들어가는 게좀 이제 강한 위협이 되죠? 자, 지금 비숍이 F4칸에 와서 수비할 수 있는, 자, 그런 일단 기회가 사라지니까 이 킹사이드 쪽에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고 뭐 룩을 배치해가지고 지킨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더큰걸좀 당하게 되죠? 자, 비숍으로는 잡아버리고요. 자, 이번에는 퀸이 E5칸에 옵니다. 자, 이러면 룩과 체크메이트가 같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기물을 따내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희생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백이 E5로 막는 게 최선이었고,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룩과 비숍 교환을 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좀 어떤 비대칭 상황이 좀 완성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전히 백의 킹이 좀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백이 조금 근소한 우위가 있다고 해도 이건 좀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자, 그런 포지션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갈래도 있었지만 자, 비숍이 G7칸 전개되면서 자, 그대로 진행이 됐고요. 자, 백은 여기서 E5칸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퀸이 이 측면으로 전개될 수 있는 자, 그런 가능성들을 좀 이제 막는 자, 그런 플레이죠. 자, 폰을 일단 잡고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서도 나이트가 D4 폰을 잡게 되면은 그 앞서와 조금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을 것 같아요.
나이트가 잡았을 때 비숍을 잡으면 또 한번 이제 룩과 이 비숍 교환이 되면서 자 비대칭 상황이 또 완성이 되는 걸 텐데 자 노드레백은 일단 여기서 이제 폰을 잡고 들어갔고요. 자 백은 비숍을 D2칸 연결을 시킵니다. 자 이러면 퀸이 H5칸으로 갈수 없는 가운데 지금 여기서 디스커버드 어택이 준비가 됐거든요. 지금 나이트가 D5칸 올라가면서부터 좀 위협을 걸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퀸이 일단 뒤쪽으로 쓱 빠지게 됐고 자 백은 D5까지 올라갑니다. 자, 나이트가 D4칸 올라가면서 일단 나이트 교환이 완성이 되고요. 자, 여기는 이 대각선을 잡아놨기 때문에 자, 비숍으로 일단 폰을 지원하면서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죠. 자, 나이트가 E4칸 들어가게 되면 나이트 D6 이 디스커버드 어택과 동시에 이 핀을 활용한 어떤 체크를 넣을 수 있는데 자, 근데 그 다음에 연계 공격은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노드리백이 굉장히 좀 탁월한 수를 보여줍니다. 자, 비숍이 E5칸에 들어가서 D6칸도 수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의 상대 H2칸을 노리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백한테 이제 F4가 어느 정도 좀 강제가 되죠. 자, 근데 이제 F4를 사실상 이제 흑이 좀 끌어들였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비숍이 G7칸에 있으면서 룩의 길을 막고 있었지만 지금 나와서 이제 상대의 그 수를 끌어들이고 나서 이제 HA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대각선을 잡는 거는 이 구석에 가나 그 앞에 있으나 똑같거든요. 자, 게다가 지금 상대 F4를 끌어들여놨기 때문에 그 앞서 봤던 것처럼 퀸이 왔을 때 비숍이 F4로 가면서 요걸 수비해줄 수 있는, 자, 그런 기회가 또 사라져요. 자, 이거는 이제, 흑이 어느 정도 전략적인 좀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거죠. 자, 백은 이제 C5 올라가면서 다른 쪽에서 위협을 만들려고 하고요. 자, 지금은 나이트가 들어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체크까지 하고 뭐 B7을 잡아도, 근데 이후 연계될 만한 좀 어떤 좋은 공격이 좀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폰이 올라가면서, 자, C6까지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통과한 폰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다른 위협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 지금은 나이트 체크하고 요거 잡았을 때이 C6까지 연계가 되고 나면 이제 훨씬 더 강한 위협을 또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킹부터 먼저 자, 구석으로 피하는 모습이고요. 자, 백은 룩을 배치해서 C6 조금 더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흑도 카운터를 쳐야죠. 자, D3로 밀어가지고 비숍의 대각선을 확보를 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비숍이 D4칸 들어오는 게 하나의 위협이 되거든요. 지금 이거를 비숍으로 잡는다 그러면 체크당하면서 자, 킹이 이제 구석으로 밀려날 테고 자, 이후에는 이제 퀸까지도 공격에 가담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은 이거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 않고 이제 퀸으로 잡는다 그래도 이게 비숍 B5가 숨어 있어서 일단 결국 여기 있는 이제 퀸이 밀려나고 나면 이제 비숍 체크를 이제 허용을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칸부터 먼저 좀 확보하기 위해서 자, 비숍 C3로 교환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자, 지금 뭐 완전히 난장판인 상태죠? 지금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면서 누가 유리한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앞서 서투르프는 E6로 자, 퀸 H4를 준비해요. 자, 지금 백의 킹에 대한 어떤 수비가 좀 헐거워졌거든요. 지금 F3칸에 있던 나이트도 사라졌고, 자, 그 말은 지금 F2와 그다음에 H2 여기가 지금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자꾸 뜻이 됩니다. 자, 근데 백도 같이 맞불을 놔요. 자, C6로 올라가면서 자, 비숍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지금 퀸이 B4칸 들어가게 되면 지금 G7칸이 지금 컨트롤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꽤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킹이 달아날 데가 별로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 체크 당해가지고 왼쪽을 끌려가는데 나이트 체크까지 된다? 이거는 뭐 그대로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비숍 교환부터 먼저 해서 일단 좀 킹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러니까 숨쉴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놨고요. 자, 그러니까 흑도 같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숍 교환 해놓고 나서 이제 퀸 H4로, 자, 역으로 체크메이트 위협을 걸어요. 자, 지금 포지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경기의 어떤 분수령, 그러니까 승부처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컴퓨터 분석을 해보면 백이 한 4점에서 5점 가까이 좀 앞선다고 해요. 근데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거는 지금 체크메이트 위협을 하고 있는 거 흑이란 말이죠. 지금 흑이 이두 칸을 위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백이 이거를 좀 수비할 만한 좋은 방법이 안 보이거든요. 자, 근데 백한테는 굉장히 절묘한 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포지션 보면은 굉장히 좀 어질러져 있긴 하지만 지금 결국 여기서 비숍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이 체크메이트 위협만 막으면 결국 이제 그 백이 그 우세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자, 그게 중요한데, 자, 그게 이제 굉장히 절묘한 수가 퀸 B4 체크입니다. 자, 이렇게 체크 한번 들어가면요. 자, 왼쪽으로 빠진다 그러면 비숍을 잡으면서, 자, 체크가 들어가죠? 자, 그럼 이제 한수 벌면서 일단 수비가 된다라는, 자, 그 뜻이 될 테고, 자, 그렇다면 이제 킹이 이렇게 G7 가야 될 텐데, 자, 이거를 이제 백이 퀸 B2 체크로 수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체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킹이 피해야겠죠? 자, 이때 나오는 수가 바로 G3죠. 이렇게 되면 체크메이트도 막았고 상대 퀸도 공격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비숍이 걸려 있으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백이 기물 하나 따내면서 자, 이기는 시나리오로 가는 건데 자, 근데 아리안타리가 이제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자, 퀸이 B4칸으로 가지 못하고 자, C5칸에서 체크를 넣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킹이 도망갔을 때그 이제 B4칸과 이제 큰 차이가 나죠. 자, 퀸이 B2로 갈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자, 지금은 뭐 이제 C3 가서 체크를 해봐야, 자, 그 다음이 두 번째 행에 들어오는, 자, 요 체크메이트를 막을 수는 없을 테고, 뭐 퀸이 뭐 이렇게 D4칸 간다 그러면, 역으로 퀸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서 체크메이트 위협으로, 이건 이제 흑이 경기를 잡아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체크 한 번까지 넣고서, 일단은 비숍으로 폰을 잡으면서, 자, 퇴로를 확보합니다. 자, 체크 들어왔을 때 이제 킹이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자, 체크하고요. 자, F4 폰을 잡으면서, 자, 일단은 그 흑이 이제 상대 킹에 대한 위협을 걸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여기 이제 비숍에 걸린, 자,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은 비숍을 좀 피할 만한 좋은 데가 없죠? 자, 그러니까 상대 폰을 잡으면서 나이트를 같이 위협을 해줍니다. 자, 지금 포지션이 굉장히 좀 복잡한데, 서로의 킹이 지금 완전히 노출이 돼버렸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폰이 잡히면서 나이트가 위협에 당했어요. 자, 지금 비숍과 나이트가 같이 걸려있는 자꾸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그냥 폰을 잡게 된다 그러면, 이 C6 폰이 떨어지면서, 자, 이거는 오히려 흑이, 그러니까 위에 서는 자꾸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백 입장에서 이제 고민해 볼수 있는 거는, 자, 그냥 비숍 잡고선, 그러니까 나이트 내주면, 이렇게 되면 그냥, 괜찮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꽤 위험한 어떤 플레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숍이 C4칸 가서 이렇게 위협해주고, 룩 F1 연계하면 좋을 듯 싶어도, 이게 흑의 공격이 조금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E5칸 오게 되면, 그러니까 상대를 위협함과 동시에 자신의 폰을 수비를 해주고, 그다음 킹이 도망가고 나면, 이게 G2폰, 이렇게 잡히면서, 이게 베이킹이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자 그런 일단 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일단 교환을 하지 못하고 자 일단 룩이 F1칸 먼저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퀸 몰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숍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가 잡았을 때 이제 비숍 C4라든지 이렇게 이제 연계를 하려고 하는데 자 퀸이 E5칸 자 뒤로 빠지면서 핀에 걸고 여기는 지금 나이트를 이제 계속 위협을 해주게 됐죠.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비숍을 잡아야 될 텐데 잡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노드립의 압투사트로프가 자, 굉장히 탁월한 수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포지션에서 그러니까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내는 게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가진 좀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드게임에서 엄청 끈질긴 자, 그런 플레이도 좀 바탕이 되면서 좀 이제 어떤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끝끝내 경기를 좀 이제 지켜내고 승점을 지켜내는 자, 그런 플레이가 이 선수는 정말 좀 크게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비숍을 뺏겼기 때문에 그 상대 나이트를 잡으면 딱될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퀸이 교환되고, 그리고 이제 백이 요 폰을 잡아내면서 이제 거의 동등한 상황을 만들 겁니다. 자, 지금 앞서 상대의 그 킹사이드 쪽을 공격하면서 흑이 좀 폰을 따냈거든요? 그렇다는 거 이제 엔드게임 갔을 때, 요게 이제 그 폰이 많은 상황을 만들면은 이제 흑이 이긴다는 자, 그런 일단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압투사트로프가 여기서 선택한 수는, 자, 룩을 DA칸에 배치하는 거였어요. 그니까 요 긴장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놓고, 이 폰을 회수하겠다라는 아이디어죠. 자, 지금 여기 나이트에 대한 위협이 걸려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GA칸 룩은 이미 그 활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 요 룩을 배치해서 결국 이제 마지막 바리에이션 속에서 D7 폰을 잡아내면 지금 자신이 결국 폰이 많거든요. 지금 포지션이 어질러져 있어서 그렇지 그 흑이 지금 폰 숫자에서 좀 앞서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거 이제 잡아내고 정리됐을 때 내가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가겠다. 자, 그런 일단 아이디어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 퀸이 C3칸 오면서, 자, 퀸 교환이 이제 강제가 됐는데, 자, 지금은 크게 문제될 상황이 아니죠. 자, 나이트 잡아내고요. 자, 그 다음에 폰 이제 회수하고 나니까, 자, 퀸이 교환됐을 때, 이거는 이제 흑이, 자, 폰이 두 개가 많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나이트가 이동해주고, 체크 들어왔을 때, 나이트가 고아풀 수비를 합니다. 자, 룩이 배치되면서 G6칸 압박을 해주니까, 자, 요걸 이제 또 영리하게 풀어내요. 자, 룩이 배치되면서 핀 걸고, 그러니까 못 잡게 만들어 놓고 나서, 룩이 이렇게 리프트가 되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GA칸에 있었는데, 얘가 빙글 돌아 나와서 측면에서 수비를 해줬고, 자,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제 흑이 이 측면에서 일단 폰 우위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룩의 좀 활동성을 가지고선 경기를 잡아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비숍이 룩이 들어올 수 없게끔 일단 막아내는데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폰부터 어두운 칸에 배치를 하죠. 그러니까 상대가 밝은색 비숍이 있으니까 어두운 칸에 배치해서 일단 공격당하지 않게끔 유지를 해두는 자, 그런 모습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룩이 활동성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비숍이 가서 이렇게 일단은 뭐그 핀을 걸어서 공격을 하지만 체크를 통해서 빠져나가 버리고 그다음 다른 룩까지 와서 체크메이트 위협을 걸어요. 자, 이러면 이제 피해야 되니까 일단 룩부터 먼저 빼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폰이 전진을 합니다. 자, 폰이 H5까지 이동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H4까지 잡으면서 자, 아리안타리한테 이제 항복을 받아내게 되죠. 자, 지금은 G3칸이 잡혔고 이렇게 되면 이제 체크메이트 위협이 걸리는데 자, 킹이 빠져나가려고 한다 그래도 이게 체크하고 그다음 요 체크 당하고 나면 자, 결과적으로 이제 비숍이 떨어지게 되겠죠? 지금 F4칸은 나이트한테 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룩으로 막는 것도 일단 수비가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경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이제 그 킹을 노려가지고 공격을 하는 좀 이제, 뭐랄까요? 엄청 좀 어지러운, 자, 그런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 한 순간에 그러니까 조금 더 침착했던 압드사토로프가 경기를 가져갔던 것 같아요. 자, 경기 결과 잠깐 살펴보자면, 자, 일단 2라운드에서는 압두사토로프, 그 다음에 히카루 나카무라, 그리고 알리레자 피로우제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칼슨과 카루아나는 일단 무승부로 끝내고, 아마겟돈에서 일단은 승리를 하면서 1.5점을 챙기게 됐어요. 자, 지금 선두는 파비아누 카루아나가 유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2라운드에서 승리한 선수들이 이제 바짝 그 뒤를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회가 또그 승리할 경우에 그 승점이 3점씩 주기 때문에 일단은 승리를 하게 되면 금방금방 그 순위를 올릴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측면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보는 입장에서 이제 재밌는 자, 그런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노르웨이 체스 2라운드 주요 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또 이제 다음 라운드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